이어서 루프입니다. 루프는 뱅글뱅글 도는 걸 말하는 거죠. while, while, let, loop, for 등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볼 건 이제 for예요. 나머지들은 딱히 뭐 쓰일 일이 딱히 많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for, i, 다음에 range가 주어지고 다음에 이런 expression이 주어져. 그리고 다른 예도 좀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 let string, vector string, 고 그런 다음에 스트링에 s를 뽑아서 이 s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스트링이 여기로 포루프로 move 이사를 가버렸죠. 따라서 이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라지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레퍼런스를 써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레퍼런스 뮤트를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스트링즈를 지금 스트링즈라고 하는 거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요런 겁니다. 스트링즈가 벡터 스트링 되어 있잖아요. 얘를 레퍼런스로 가져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씩 꺼내겠죠. 하나씩 꺼내는 것은 스트링을 꺼낼 거 아니에요. 이 스트링을 레퍼런스로 꺼내게 됩니다. 따라서 RS 자체도 레퍼런스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RS를 우리가 출력하려면 하면은 레퍼런스를 출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맹이는 꺼내겠죠? 꺼내는 게 이게 꺼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어딘가 주소에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가 RS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마 이번 6장에서 제일 간식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 에러 메시지 스트링 뭐 벡터 스트링 되는데 에러 메시지라고 그냥 넣었을 게 아니라 뭔가 적절한 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이것도 있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스트링이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요건 쓰면 안 됩니다. 일단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에러 메시지 요것을 뭐 번거롭긴 합니다만은 벡터에다가 요렇게 스트링 점 프롬 from으로 해서 팀이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 똑같이 얘를 복사를 해서 Jupyter라고 할게요. 자, 어렵게 하드 코딩을 만들어서 스트링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보는 거예요. 하면은 요 위에 거는 제가 지금 주석으로 처리를 해뒀죠. 왜냐니까 이걸 돌리게 되면 스트링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나중에 쓸 수 없게 돼 버리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자, 요 경우에는 요거는 동작을 해요. 여기까지 동작을 하는데 밑에 이게 동작을 안 합니다. 그죠? 왜냐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소유권이 2, 4 루프로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내용이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이 RS는 뭐냐는 거죠. 이 RS는 우리가 스트링을 지금 얘잖아요. 얘를 레퍼런스로 가져왔죠. 그러면은 RS는 요 스트링 하나하나가 요구예요. 요건데 요것을 밸류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로 가져온단 말입니다. 역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RS는 이걸 뭐냐니까 레퍼런스 SRC 요 형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링 여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으로 RS의 값을 포인터로 불러오는 거고 다음에 이것도 출력은 주소를 출력할 때 P 옵션을 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 공부를 했었나요? 이걸 공부를 했던 것도 같고 안 했던 것도 같은데 혹시라도 안 했다는 느낌이 들면은 중급 1년차에 에피소드 270번부터 280번 그 사이 참조하시면 여기 각 다양한 옵션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급 1년차 270번부터 280번 사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고는 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값은 여기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은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첫 번째 거는 팀 나왔고, 그리고 주소는 어떻게 나와있나요? 메모리 공간 내 주소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역시 주피터이고 메모리 공간의 주소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메모리 공간을 보는 방식입니다. 아주 좋은 예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뮤트블로 가져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때 이 RS도 뮤트블이 됩니다. 그죠? 뉴 라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뉴 라인을 넣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곤란하죠. 왜냐니까 뮤트블로 지금 가져왔고, 얘는 지금 그냥 레퍼런스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뭐라고 뜨고 있나요? cannot borrow mute immutable local variable string as mutable. 그죠? 그러니까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은 요거 때문이 아니라 여기 mutable이 아니란 말이에요. mutable로 가져와려면 얘가 일단 mutable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mutable로 가져와서 그러면 RS 자체도 일단 뭐냐니까 RS 이것도 mutable이 되는 거죠. mutable 뭐 RS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출력도 할 수가 있죠. 출력을 해볼까요? 이걸 뽑아가지고 여기다 딱 두면 되겠네요. 그죠? 하고 런하면은 이걸 넣었을 때 넣으면 뭐가 달라지게 되나요? 보다시피 팀 다음에 뭐 별다른 달라진 게 요거 이렇게만 됐네. 이렇게만 표시가 나요. 그죠? 이거는 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 주소는 주소도 이전과 좀 달라졌나요? 똑같은 주소죠. 메모리 공간 찾아오고 있는 첫 번째 주소 그대로입니다. 그죠? 얘는 첫 번째 팀 S가 차지하고 있는 이 S가 들어가 있는 곳. 아 그러니까 아니죠. 팀 주피터잖아요. 우리가 지금 팀 주피터니까 T가 들어가 있는 자리 위치는 변함이 없죠. 여전히 T가 들어가 있는 자리는 이 주소입니다. 그리고 주피터에 J가 들어가 있는 곳의 주소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뭔가를 추가했다고 해서 첫 번째 T가 들어가 있던 주소가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뭔가 하나 좀 더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ontinue는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서 다시 루프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아예 통째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 루프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포가 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두고, 이 설치가 지금 라이프 타임이 이렇게 여기 설치 있잖아요. 이게 여기 있으면은 빠져나가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포 루프를 빠져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의 라이프 타임이 다른 곳에 위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 또 위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러분 여러 가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치 지금 현재 설치와 이 설치입니다. 이 두 개의 라이프 타임을 빠져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설치 위치에 따라서 요 브레이크가 되는 그 스코프 바운더리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포 루프가 하나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포 루프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또 그 속에 if 문장이 있고, 그죠? 그럼 브레이크는 if 문장을 빠져나가는지 포로 빠져나가는 건지, 밖에 있는 포로 빠져나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설치라고 딱 정확히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 이 부분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빠져나가서 이 포 문장 다음 문장 이어지는 문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리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턴입니다. 그리고 OK, 에러, 파일이죠. OK나 에러가 나왔으니까 얘는 리졸트네요. 그렇죠? 리졸트 이남이죠. 그죠? 리졸트 이남이고 F가 리턴되어서 아웃풋에 에러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리턴 에러가 되면 에러가 아웃풋에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F와 그리고 요 에러가 두 개가 같은 데이터 타입인가요? 그건 아니죠.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통째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체 루프를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아웃풋에 이 에러라는 값이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while last has a loop. 루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뭐 필요 상당히
수상적인 질문입니다. 왜 루프가 필요한가? 이런 루프는 현재 끝없이 계속 끊는 루프, 무한 루프입니다. 그리고 펑션과 메소드 해봅시다. 펑션은 여기 펑션이고 여기에 메소드 콜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주어 동사가 형태가 메소드예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주어이고 로케이션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펑션은 동사만 있는 경우죠. 이거는 뭐 우리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모든 언어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플레이어가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위에 플레이어가 뭔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나요? 여기 이 플레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종류. 한번 시행해 보시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떤 플레이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인스턴스에 대한 레퍼런스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레퍼런스를 담고 있는 박스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경우 이러한 형태가 다 플레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케이션은 그냥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죠. 그죠? 그리고 단 노테이션 잘 보셔야 됩니다. 단 노테이션은 요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재밌어요. 요 역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좀 재밌는 예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에서 이렇게 100 new라고 하는 것은 요 100이라고 하는 뭔가 있죠. 이게 뭔지 하여튼 보면은 그런 다음에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associated function이 new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associated function을 stating method라고 얘기를 하죠.